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영어 학습을 위한 챗봇을 만들어 볼게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챗봇의 그 구조를 익히고 그것을 챗봇화하는데 어떤 다이얼로그를 챗봇화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영어 학습을 위해서 이 챗봇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가져온 거는 우리가 교재 그첫 시간에 그 앞에 중학교 1학년 교재에서 본 적이 있었던 액티비티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 타겟 폼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묘사나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펑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일어나게 하는, 이거를 학습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를 이제 타겟 폼으로 한다. 이게 타겟 폼을 제시하는 거고, 특히 전 오늘 이 부분, 여기요. 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를 먼저 봅시다.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대화를 완성한 후 짝과 함께 대화를 해봅시다. 라는 그건데, 잘 보세요. 엄마가 조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맘하고 조가 등장하네요. 엄마. 그쵸? 이건 조예요. 그래서, Hi, Joe. Are you having fun on the beach? 비치, 그 뭐지? 그 해변에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있니? Of course, Mom. 그러면, what's everyone doing?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I'm, 뭐, 책을 읽고 있고요. 수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John하고 민호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They are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밑에 그 example 단어는 이런 게 나와 있죠. read라는 동사를 써라, play라는 동사를 써라, sleep이라는 동사를 써라 하고 원형들이 주어져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조한테 묘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현재 진행형을 써가지고 뭐 John and Minho are playing with the ball 뭐 이런 식으로 Suji is sleeping under the big umbrella 뭐 이렇게 될 거예요. Jo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챗봇화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조가 되는 방법. 내가 조가 돼서 What are you doing? 뭐, What is Suji doing? What are John and Minho doing? 이런 식으로 엄마가 챗봇이 되고 내가 조가 돼서 응답을 이렇게 똑같이 해보는 방법. 아니면 내가 엄마가 돼서 조랑 통화하는데 조가 수지가 뭐 하는지, 조언이 뭐 하는지, 민호가 뭐 하는지 나한테 얘기해주고 나는 그렇다면 이것이 누가 수지이고 조언이고 민호이고 조인지 빈칸을 채우는 방법. 이해되세요?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자, 챗봇을 사용해서 내가 화자가 될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옵션 1은 뭐예요? 옵션 1은 내가 뭐가 돼요? 조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뭐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요. I am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수지 아까 수지 is sleeping under the umbrella. 그 다음에 John and Minho are playing with a ball. 이거를 발화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습자는 아니면 내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할게. 아니면 또 다른 옵션 뭐가 있어? 이번에는 내가 누가 된다? 아이고, 내가 누가 된다? 엄마가 된다. 그치? 내가 mom. 그러면 챗봇은 당연히 조가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뭘 물어봐야 되는데?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is Suji doing? 그 다음에 각자 뭐야? What is John doing? What is Minho doing?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 이게 내가 옵션 1이 되든가 옵션 2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구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나는 이게 되고 싶다고 치자. 이번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이거야.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어?
옵션 1의 경우 대화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어? 요거 옆으로 잠깐만 땡겨놓고. 옵션 1의 경우 대화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겠어? 보시 뭘 물어봐요? 이걸 내가 다 가져올게. 이걸 제가 다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 그렇죠. 그럼 보시 뭘 물어봐야 돼? 바로 위에서 보시 what are you doing?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또 보시 뭘 물어봐야 돼? What is Suji doing? 이게 한 클러스터,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What are John and Minho doing?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어제 했다시피 intent는 주로 나한테 부여돼 있어요. intent가. intent에서 나의 그 목적성인 발화가 보습 뭔데? response로 나오잖아. 그치? 기억나니? intent. 이건 고객센터 똑같은 거예요. 화자. 이게 나야, 나. response는 보시야. 우리가 설정을 할때 항상 이제 hello. 내가 먼저 시작하지. 그럼 보시 hi, may I help you? 이러잖아요. 이게 페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고 봇은 나한테 맞춰서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챗봇의 설계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봇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페어링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러면 봇은 여기 뭐 하나 추가해줘야지. Oh, sounds so fun. Have a good time there. Enjoy your holiday.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 나. Hello. 이렇게 전화, 내가 전화를 한 거지. 전화를 받은 거지. Hello. What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Hello, mom. Hello, mom. 뭐야? We are now on the beach. 그럼 보시, 엄마가 Hi, son. 뭐, Hi, Joe. 라고 할까? 예, Hi, Joe. How is everyone doing? 다들 잘 지내고 있니? What are they doing? 뭐부터 할까? What are you doing there? Hi, Joe. What is sounds great. Good. 뭐, good.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되려면 I'm reading a book. What are you doing there? 이렇게 물어볼게. What are you doing there? 그러면 I'm reading a book. What is Suji doing? 그러면 she's sleeping under the umbrella. What are John and Minho doing? John and Minho are playing with a ball. Sounds so fun. Have a good time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페어링대로 하나를 만들면 되는데, 이거 잘 봐. 이거는 지금 이것에 대한 결과, 이것의 이 대화에 대한 후속 대화, 이 대화에 대한 후속 대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팔로우업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 팔로우업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다시 수지에 대한 수지가 뭐 하냐에 대한 대답이고 민호가 뭐한 존과 민호가 뭐 하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팔로우업 컨스트럭션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우리 이거 한번 보자. 내가 맘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구성을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건데? 나또다 써보자. What are you doing? 그럼 보시, 저 지금 뭐 해요? 뭐라 말하겠지. 그러면은 내가 또 What is Suji doing? 그럼 보시, 뭐라고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뭐라고 해? 아이고, 내가 또 뭐라고 해? What is John doing? 그 다음에 보시, 뭐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What is Minho doing? 그러면 보시, 뭐라고 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보시 뭐라고 할지 얘기. 이거 굵은 걸로 써놓, 굵은 걸로 해놓을게. 헷갈리니까. 이거 나.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인텐트가 정확하게 질문이 모두 나의 인텐트가 되는 학생의 인텐트가 되는 것이고 보스는 대답을 해주는 거겠지. 그러면은 I am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이거는 I am no she is sleeping under the umbrella. 그 다음에 이건 잘 봐라. 존이 뭐하냐, 민호가 뭐하냐. 공교롭게도 지금 둘이서 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they're playing with the ball 이러면 학생이 빈칸을 채울 수가 없어. 자, 한 개만. 지금 여기에서는 머티리얼이 학습자에게 얘들아 그림 아래 거를 보고 응답해봐라 이 머티리얼이다. 그치? 이 머티리얼이야. 여기 머티리얼은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 머티리얼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기면 안 돼. 답이 다 주어져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어떻게? 이거 되나요? 예. 네. 이게 흰색. 이게 다 지워져 있어야 돼. 이게 지워져 있어야 된다고. 이거 빈칸 채우는 거야. 물어보면서. 그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I'm reading a book. 예. 이거 전화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 이런 거 엄마도 없애도 돼. 엄마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엄마 미안하지만 엄마 잠깐 없어져. 이게 다 없애버려. 예. 전화도 모르겠고 나 전화도 나한테 없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빈칸 채우는 거야. 누가 수지일까요? 누가 존일까요? 그러면 What is John doing? 이라고 했을 때 What is John doing? 그러면 뭐라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He is playing with Minho. 근데 John is playing with Minho. 이게 더 자연스럽다. John is playing with Minho. John is now throwing a ball to Minho. 이렇게 할까? 아. 존 is playing with a ball. 하자. is playing with a ball. John now he is throwing it to Minho.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어? 기가 막히게 학습자들이 아, throwing 누가 봐도 throwing이잖아. 이거 받는 애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기발하죠. 네? 자, Minho 똑같아. Minho is playing with the ball. Now he is catching it.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됐죠? 헷갈리는 게 없잖아, 그러면. 학습자들이 빈칸을 딱딱 채울 수가 있겠지. 헷갈리는 게 없어. 그럼 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잘 봐. 여기서 내가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는 제가 이거 좀 지우고 아까는 제가 이거를 병렬 구조가 아니고 종속된 구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봐라. 이거는 내가 뭘 먼저 물어볼지 우리 학습자가 뭐를 먼저 물어볼지 몰라. 여기에 read, play, sleep 말고 이게 뭐가 주어져 있어야 되겠니? 이건 read, play, sleep이 아니고 여기에는 학생 이름이 누가 있다? Joe 뭐 I라고 해야겠지. I 그 다음에 수지 그 다음에 John 그 다음에 Minho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쵸? 요게 네 명의 그 주인공이 있다. 학습자들아 이 네 명이 각각 누구인지 아이덴티파이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거지. 아까 얘기하던 걸 계속 얘기하면 아까는 이 팔로우업 구조였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응답이 보스에 대한 응답이 나의 말이고 또 보스에 대한 응답이 나의 말이기 때문에 순서가 여기서 랜덤화이즈 되면 안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이 아이, 수지, 존, 민호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학습자가 민호를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존도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수지도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평행 구조, 병렬 구조로 둬야지. 이걸 랜덤아이즈, 그러니까 랜덤아이즈를 허용하도록 평행 구조로 둬야지. 이거를 종속 구조로 두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수지를 묻지 않고는 존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는데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를 기본형으로 챗봇을 만드는 설계 구조가 다르다. 앞에 있는 거는 종속 구조여야 되고 왜냐하면 응답화 때문에 그쵸? 그 구조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앞에 인텐트하고 리스폰스의 이 페어링 때문에 그쵸? 근데 요거는 병렬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만든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러분 그 연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있죠? 대답을 이거 뭐냐? 대답을 위주로 하는 거지. 이 대화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On the beach. 대답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A라고 answer, A라고 부르고 이거는 on the beach 뭐라고 부를 거냐면 on the beach Q 질문하는 거니까 question이라고 부를게요. 그쵸? 이거 다 이렇게 됐네. 하지만 너네 무슨 말인지 알지? question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on the beach A에 대해서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요거랑 같이 봐야지만 조금 편하겠죠? 네.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인텐트가 지금 수지 Q라는 거는 수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디폴트 이거 웰컴 인텐트 이거는 웰컴 인텐트예요. 웰컴 인텐트. 디폴트 웰컴 인텐트 적어드릴까요? 여기다가 이거는 디폴트 웰컴 인텐트고 이 부분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수지를 묻는다고, 보시 수지를 묻는다고 해서 제가 수지 Q라고 했는데, 사실 나에 대한 대답 플러스 수지 Q 이렇게 적는 게더 인투이티브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텐트를, me, answer, and 수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세이브를 하고, 다시 인텐트로 돌아오면, 네. 그러면은 me, A, 그 다음에 수지 Q. 요게 me, A, 수지 Q가 되겠죠. me는, A고 수지는 Q가 되는 페어예요. 그다음 이거는요. 그 밑에는 수지에 대한 answer와 John and Minho에 대한 질문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쵸? 이거는 맞죠? 수지에 대한 answer, 그다음에 John and Minho에 대한 question이고요. 그쵸?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부분은 하나 더 종속된 거 민호 존앤 민호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존앤 민호에 대한 앤서가 나오고 보시 그래 잘가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치? 존앤 민호에 대한 앤서 그리고 굿바이니까 그 다음은 안 적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계를 다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을 볼까요? 미는 뭐라고 해요? 처음에 웰컴 인텐트부터 보자. 웰컴 인텐트부터 보면 여기에 hello라고 뭐든 치면 그 다음에 hi, are you having fun on the beach?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여기까지 된 거잖아요. 그 다음 미와 수지 그러면은 I'm reading a book. I'm reading now. I'm reading a book now. 뭐든 간에 이 유사한 표현이 나오면 이 보시 accept를 할 거예요. 지금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얘는 이세 문장을 가지고 유사한 문장이 나오면 맞다고 하고 넘어갈 거고 이상한 말 있잖아. reading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I'm swimming 이러면 excuse me 하면서 fallback intent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얘기하라고. 그럼 이제 뭐예요? What is Suji doing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기교를 부렸네요. I'm wondering what everybody what is Suji doing? 네, 요거를 빼고 What is Suji doing?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Suji doing 하고 나면 이제 수지에 대한 answer와 민호와 저기 존에 대한 question이어야 되니까 수지는 is sleeping under the umbrella. Suji is sleeping under the big umbrella. Suji is sleeping. She's sleeping. 이걸 가지고 연습 중이에요.
그다음 여기요. What are John and Minho doing? Okay, what are John and Minho doing?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뭔데? 마지막 인텐트는? 마지막 인텐트는 이렇게요. John and Minho are playing with a ball. 이렇게요. They are playing with a ball. 이거 가지고 연습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they are reading 이러면 fallback 인텐트로 돌아가면서 다시 얘기하라고 하겠죠. Sounds very good. Sounds very fun. Have a good time there. 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Hi라고 불러봅시다. Hi라고 불러보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면은 I'm reading a book.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What is Suji doing? She is sleeping under the umbrella. 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Okay, what are John and Minho doing? They are playing with a ball.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Sounds very fun. Have a good time there. 하고 대화가 끝나게 되죠. 인테그레이션 가가지고 상대방 그 학습자한테 이 링크를 주면 잘 연습을 할 수 있겠죠? 현재 진행형을 타이핑하면서. 그렇죠? 음성 지원이 되면 말로도 연습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On the Beach A는 그렇게 끝났어요. On the Beach B Question은요. 여기요. On the Beach Question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이렇게 종속형으로. Welcome intent는 똑같습니다. Welcome intent는 Hello라고 부르면 여기에서 Hello라고 부르면 제가 어떻게 설정했어요? 그러면 Hi, Mom, Suji, John, Minho and I are on the beach now.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냐면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말을 처음에 시작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일단 Hello로 시작하는 것이고 Hello, 그쵸? 엄마니까 도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옵션을 줘야겠죠. 옵션을 Hi, Mom. 위가 누군데? 수지, 존, 민호, and I are having fun on the beach 라고 얘기하자. 우리는 지금 비치에서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having fun on the beach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인텐트로 가겠죠. What are you doing? 자, 여기 지금 you가 없네요. 제가 존, 민호, 수지만 만들어놨어요. 하나 만들어볼게요. 자, 인텐트를 추가하고요. 인텐트 네임은요? Joe, me. 그쵸? 그러면은 me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me라고 하면 좀 그런가? Joe? 아, me라고 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What are you? 난 엄마니까, 그쵸? What are you doing? Who good?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there?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난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야.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겠지. 그러면은 이제 보시 뭐라고 얘기할까? I'm reading a book. 또 베리에이션을 좀 줘보자. I am reading a book now. 뭐 이런 식으로. Save. 예, 그리고 인텐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Me. 그래서 아들인데, 자, 미인데, 사실 이게 son이야. 그치? son이고, 이것은 또 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돼? What is John doing? 그러면 컴퓨터가 John is playing with a ball. He just threw the ball to Minho. 예, 아까 전에 제가 그 조작한 거, 그쵸? 그 다음에 또, 민호. 민호는 뭐예요? What is Minho doing? 하면, Minho is playing with the ball. He is now catching the ball. 예, 누가 봐도 우리 민호. 공 잡고 있는 민호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지 같은 경우. 간단하죠? What is Suji doing? What is Suji doing now? 그러면은, she is sleeping under the big umbrella.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내가 빈칸 이거 수지라고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세이브를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제대로 되는지 새로 고침 한번 하고 그래서 해볼게요. Hello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Hi Mom, Suji, John, Minho and I are now on the beac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순서로 안 하고 존이 뭐 하는지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아, 존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 내가 민호 뭐 하는지라고 먼저 물어볼게. What is Minho doing?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민호 is playing with the ball. He is now catching the ball. 하고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 허용이 되는 거죠. What is? What are you doing? 할까요? You doing? 너는 뭐 하는데? I'm reading a book now. 그러면 거기다가 나라고 쓰면 되지. 또 What is John doing? 그렇죠? 그러면 또 쓸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hat is 수지 doing? 이라고 하니까 수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이거 수지는 거 다 맞췄잖아. 그러니까 등장인물 다 맞췄죠. 그렇죠? 다 맞췄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다 연습할 수 있는 거죠. BING도 연습할 수 있고 학습자가 또 WH 퀘션도 연습할 수 있고 현재 진행형을 묻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학습 목표에 따라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 또한 이 제작템도 그림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림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림도 바뀌어야 되고 요 그림이 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거니까 예. 수지 거는 왜 지워졌니? 예, 수지 거 다시 표시할게요. 예, 수지 또 지우고 그렇죠? 이것도 다 없어야 돼. 다 없고 뭐가 있어야 돼? 다 없고 요게 있어야 돼. 요게 그렇죠? 밖으로 안 나오네. 어쨌건 요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front 예. 요게 있어야 된다고요. 요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조정 모티리얼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하나의 그림을 주고 이거를 적절히 만져가지고 적절히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챗봇을 두 개 만들어라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이 머티리얼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이얼로그하고 그림을 드릴게요. 그거를 적절히 조합하셔서 두 버전의 만들어 보세요. 두 버전의 챗봇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는 내가 사람 A인 거, 하나는 내가 사람 B인 거. 그 뭐를 잘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인텐트이고 뭐가 리스폰스로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위계질서를 가진 구조로 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한 머티리얼은 제가 과제로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챗봇을 두 개 만들어 보는 거를 과제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과제는 뭐냐? 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너무 그림같이 또 있으면 그림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뛰어넘고 뭐를 할 거냐 저 이거 할게요 이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날 했던 일과 느낀 점을 메모해봅시다 이거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거 다 지우고요 이거 다 지우고 제가 깔끔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요 이걸로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A는 사람 A는 그러니까 챗봇 A는 챗봇 1은 뭐예요? 내가 date place what you something 뭐 뭘 했는지 felt 이거를 에 대한 사항을 묻는 입장 그쵸, 화장, 챗봇 1은. 학생이. 알겠습니까? 묻는 입장을 하나 제작을 하시고, 또 하나는요. 챗봇 2는 학습자가, date, place, did, felt에 대한 사항을 대답하는 입장. 아까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챗봇을 작성을 만드세요. 두 개의 챗봇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는 제시문이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제시되는 교육 그 액티비티 그것이 요거일 거고 그렇죠? 이거 하나는 이거일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이거를 보고 이 안에 fill in the blank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가지고서 상대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챗봇 1, 챗봇 2 두 개 만드시는데 요거를 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그림 자르기 해가지고 알맞게 제시를 동시에 또 하셔야 됩니다. 페어링을 잘 하셔가지고 예, 요거는 제가 PDF를 해가지고 우리 LMS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하다가 또 오류가 나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그때그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